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게임 얼마만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스피드 앤 그로우. 자, 제가 이거 작년에 하고 나서 거의 뭐 안 한 지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마지막에 플레이하고 나서 지금 안 한 지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업데이트 된 게 많이 있나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 최근에 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한 물고기가 추가됐어요. 마코라는 상어가 추가가 됐거든요. 이건 뭐야? 이 마코 제가 알아보니까요, 청상아리입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상아리 청상아리 할때 나오는 그 청상아리인데, 거의 뭐 상어계에서는 이 백상아리와 더불어서 뭐 투탑 같은 느낌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치타라고 불릴 정도로 상어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되게 발상하게 생겼어요. 늘씬하고 뭐 속도 굉장히 좀 빠르게 생겼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 망치 상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 초속 12m고요. 와, 청상아리는 초속 22m네요? 9배가 빠릅니다, 무려. 짜자자자자, 귀여운 마코마코 청상아리가 왔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속도는 빠르지 데미지랑 체력이 그렇게 막 다른 상어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다의 치타답게 와우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한번 성장해 보도록 합시다. 뭔가 좀 상어인데 좀 야비하게 생긴 것 같냐?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또 성장해 봅시다. 맵이 메갈로돈 나오는 맵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각. 참치 먹방 한번 해볼까? 오, 바라쿠다! 야, 이거 1타 3피다! 일로 와! 고등어 조림 먹자! 어디 갔어? 고등어. 니가 속도로 나를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몸, 청상아리라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센 게 백상아리거든요? 청상아리가, 백상아리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와, 근데 좀 약간 상위 개체라 그런지 레벨이 확실히 잘 안 오르네. 자, 제 동료도 있고. 백상아리는 어딨나? 어! 이리 와. 자! 열심히 먹방하고 있는. 이건 내가 훔쳐 먹고. 해머헤드 망치 상어 커튼. 나 도망가자. 오! 아유, 두 명은 아직 힘들어. 잠깐만. 이거 나는 안 먹히겠죠? 보니까 제가 한 방에 먹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러네. 이리 와! 하하하하하. 넌 내 먹이다. 오늘 포식이다! 죽어. 이 상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샤르륵 피를 흘리게 하면서 서서히 죽이게 만드는 그런 공격 스타일이에요. 빠바바바바박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잡아야 되구만. 이거 하나 먹으면 떡상 각이야. 너의 맛있는 토실토실한 살을 내놔. 냠냠. 꿀꺽. 좋았어. 순식간에 1레벨. 맛있네. 거의 뭐 무한 리필급 포식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보자, 데미지가 체력이 800. 와, 그러니까 저보다 30배가 센데요? 백상아리 이길 수 있냐? 이거 한참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준하시고 그대로 발상! 1위.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골리앗 이 녀석 토실토실하게 그대로 그냥 바로 살점이 되어버리는. 균을 싹싹싹 발라내고 살이죠. 자, 일단 백상아리 패기 전에 망치 상어 그리고 저보다 센 상어가 또 누가 있죠? 타이거 샤크랑 마지막 백상아리까지. 우선은 Nope. 에임의 상태가 미사일. Nope.
아, 망치상어 이 녀석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맛있는 먹이. 어, 돌고래야. 인간들의 영원한 친구 돌고래. 하지만 이 바다의 세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아. 넌 먹잇감일 뿐이야. 아, 야, 먹지 마. 야! 야! 아니, 그걸 잠깐만. 저 앞에 뭔가 하나 쏘 상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와! 와, 백상아리 이 자식이고. 와! 어. 급습에 당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백상아리 안 보이다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아, 근데 덩치 차이 아까 보셨죠? 나 15레벨인데 그냥 한 방에 물어 뜯겼어. 저기 있다. 어메! 덩치 차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체급 차이네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냐? 이거 그냥 정면으로 붙어서 싸우려면은 제가 말도 안 되게 커야지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요. 거의 뭐 저도 상아리, 백상아리, 그리고 청상아리, 상아리 계열 중에 한 놈이지만 이거는 맞다이로는 못 이기겠는데요. 그렇다면 바다의 치타답게 스피드로 밀어붙여야겠어요. 얘가 내 속도 못 따라오죠? 안녕. 그러네. 이거 약간 모사사우루스 느낌 나기도 하네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1렙으로 패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자, 치고 빠지기 전 법으로! 아! 상어계 최강자 누군지 가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몸집으로는 정말 잽도 안 되지만 속도로다가 한번 물어 뜯어 볼게요. 이거 얘가 내 속도 절대 못 따라오거든요? 물다가 조금 빠져주고. 이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먹힐 것 같은데? 이 백상아리, 이 녀석 뭐든지 다 먹어치울 것 같은 포악한 외모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식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해요. 고래나 돌고래같이 지방질이 풍부한 녀석을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하다가 와! 오! 와, 진짜 개 깜짝 놀랐다. 응꼬를 문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어디야? 어? 그대로 박혀버렸는데, 이거? 야, 짭짭. 체력이 800이기 때문에 이거 800번 물어야 되겠는데? 제발. 까들어. 뭐야, 왜, 어디 물었어? 나도 몰라. 이건 내가 잡아먹히겠어. 제발. 아, 이거 합체했는데요? 진짜 컨트롤 잘했대요. 이거 입 쪽으로 가면 안 돼. 와, 이거 생각보다 좀 빡센데? 자, 살짝 빠져온 다음에. 어? 야, 얘 화났다. 얘 화났어. 얘 잔뜩 화났는데요. 선생님. 이야, 얘도 좀 빠르다. 어디지? 살짝! 자, 살짝씩 물으면서 포지션 조절해주고요. 오케이. 순조롭다. 티끌모아 태산이요. 이렇게 계속 데미지 넣다 보면은 넌 무적 아니잖아. 아, 슬슬 팔이 아파요. 내가 약간 기생충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설마 너 죽었니? 살았니?
말을 해보렴. 상어 중에 1장은 바로 최종 보스 백상아리? No. This is 최강 청상아리가 아닌데 잠깐만! 뭐야 이제 부활한 뭐지 이거? 도르마문가? 왜 나 1렙인데? 아니 왜 분명히 나 백상아리 방금 잡았는데 처음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너 죽어 임마! 백상아리 짱.